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을 전문가들은 모두 상승 보고 있네요.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저출산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어제 함께 들었었죠. 정유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 참여 전문가들의 네, 뷰가 점차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체감으로 네,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팀장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로 가겠습니다.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가 드디어 3200선 회복한 이후에 이 시장 참여 전문가분들의 뷰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랠리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도 안정을 찾고 있고 증시 주변 자금들 또한 굉장히 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부담이 됐던 연기금 매도 또한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 여기에다가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 계좌에,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집중화가 그리고 클리마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3일부터죠. 그때부터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은 시장 대형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라든지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 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게 눈에 띈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아마 4월 13일 날 첫 방송에서 네. 한전 기술하고 보성 파워텍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장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가장 안 좋았던 부분들. 근데 상대적으로는 뭐 바이든 정부라든지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살려야 되는 업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주가 나오고 있는 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최근에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실질적인 산아 제한을 폐지를 했죠. 그리고 연초에서는 이제 아이를 3명을 낳더라도 한 명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정책 보조를 해줬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뭐 유아보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 또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그널링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내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네, 유의 깊게 듣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상승에 따른 오늘 상승 모멘텀, 우리 시장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들의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 테마성, 어느 정도 개별 정세 수급에 따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 증시를 비교했을 때에도 중국 증시와 뭐 일본 증시, 한국 증시가 다 좀 개별적인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높았던 고점대가 아직 돌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의 터치가 들어가면서 가장 고점을 한번 물량을 소화한 상태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강하게 돌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전 고점대가 이제 돌파가 될 코스피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테마성 장세, 즉 개별적인 이 장세 속에 수급이 오히려 코스닥으로 좀 몰리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지속적으로 일단은 수급이 불균형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전 종목들의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만 특히 이 언택트 관련 주식들의 성적표가 참 좋습니다.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뭐 기저효과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2분기가 아닌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언택트, 뭐 컨택트로 이렇게 나누실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제질병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번 코로나19 때의 문제점이 됐었던 이 언택트라는 이 진행에서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업들이 운영을 할 때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언택트 관련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씩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안면 인식과 같은 이제 산업 자체가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언택트 종목들 중에서도 이 지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인식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몇 종목 추천을 드리면 지금 현재 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은 뭐 소프트 캠프라든지 유니온 커뮤니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기업인 뭐 구글이라든지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도 거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출퇴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 뭐 전자카드라든지 지문인식, 얼굴인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체온을 측정할 때도 지금 뭐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도 체온 측정을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에 띄어진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고 측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 자체는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도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언택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돼서 각광을 받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해서 부각이 된 것이 아니라 산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아예 시장이 변하는 흐름의 차원에서 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